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의 썸머 스플릿 5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 로켓과 미스피츠. 미스피츠가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오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네요. 일단 양 팀 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지만 네. 미스피츠가 초반 탑 다이브에서 굉장한 합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굴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교전에서는 야쏘를 활용한 한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렇네요. 미스피츠의 운영과 한타 설계, 한타 능력까지 볼 수 있는 경기였고 로켓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미스피츠가 승리 챙기면서 1위 자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됐고요. 오늘 네 번째 게임입니다. 유니콘과 푸나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기 앞서 양팀 엔트리부터 확인하죠. 유니콘 서블러브와 푸나틱입니다. 먼저 유니콘, 화이트나이트, 콜드, 엑사일, 네온, 토토로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푸나틱입니다. 소아즈, 브록사, 캡스, V4, 힐리생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네온과 V4가 나오는지는 뭐 경기장 화면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온이 나온다는 거는 사무스 토토로 조합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네. 사무스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니콘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푸나틱 입장에서는 이번에 레클리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게 원거리 딜러 메타를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LCS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LCK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를 쓰고 싶다면 레클리스가 돌아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관중들이 티셔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레클리스 돌아와요. 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 다른 사진 봤거든요. 어떤 원티드 사진? 원티드 레클리스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던 레클리스를 오늘 볼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실제로 이 한국 LOL 팬들 중에 레클리스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잘생겼고 네. 게임 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프트 라이벌즈 아 MSI였죠? 네. 그 원거리 딜러의 원거리 딜러, 랭킹을 정말 네. 완벽하게 맞췄거든요. 롤자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게임 내부에서도 좋은 경기력과 함께 이전에 특히 작년에는 특이한 픽까지 보여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쯤 되면 갑자기 나와서 진 꺼낼 만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원딜 캐넨 한번 탑을 가겠죠. 레클리스가 탑을 가고 힐리스행이 바텀에서 스웨인 하면 돼요. 그렇네요. 캐넨을 쓸 거면 그게 맞죠. 네. 네. 그게 맞다. 그렇군요. 자, 레클리스 얼굴을 보고 싶지만 진짜 나왔는지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현장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니콘과 푸나틱인데요. 유니콘은 지금 공동 7위, 푸나틱은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H2K 대결에 승리를 했고 푸나틱도 로켓과의 대결에 승리를 하면서 일단 연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양팀이에요. 일단 유니콘의 경우에는 예. 어떻게든 연승을 하긴 해야 돼요. 유니콘이 과거에 이제 막 결승전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팀이 바뀌자마자 리빌딩이 되자마자 유니콘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H2K와 누가 꼴찌인가 꼴찌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니콘은 팬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네. 다시금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 한국 모바일 게임 광고처럼 돼야 돼요. 유니콘은 살아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미국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아 미국으로. 예. 예. 일단 EU에 있지만 뭐. 자, 유니콘과 푸나틱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나틱 같은 경우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5승 3패 생각보다 패배가 좀 누적되어 있기는 해요. 푸나틱이 일단 처음 1패는 G2에게 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스피츠한테도 지고요. 푸나틱은 강 팀들한테만 지고 있어요. 최강 팀들한테만.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 우리는 성적만 놓고 보면 지금 강팀이 아닌데. 그쵸. 상위권이 아니거든요. 일단. 예. 어, 이런. 아, 하지만 강팀임을 입증할 수 있겠죠. 푸나틱을 잡는다면. 그렇죠. 예. 예. 강팀인 푸나틱을 잡는다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유니콘과 프나틱 어느 팀이 1승을 추가하면서 5주차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토토로 선수의 파이크가 좀 기대가 되네요. 최근엔 계속 밴이 되면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토토로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준 챔피언이 파이크, 알리스타, 탐켄치거든요. 그렇군요.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밴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밴픽 확인하죠. 네, 왼쪽이 유니콘, 오른쪽이 프나틱입니다. 자, 일단 유니콘에서는 야스오야 알리스타, 프나틱은 아트록스. 오늘 야스오가 나왔다 하면 지금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밴으로 잘라버렸네요. 심지어 캡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캡스는. 네, 그랬죠. 유럽 제1검. 예. 당연히 저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프나틱에서는 레클리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안타깝군요. 오늘도 보이포. 예. 자, 유니콘은 킹드레드까지 배드를 했고 프나틱. 조이 살면 엑사일은 조이 가져갈 선수예요. 생각 잘해야죠. 자, 어떻게 조이가 하나요? 무적은 아니긴 해요. 네. 그래서 탈리아를 배냈습니다. 자, 그 선수 안에서 예상대로 1픽 조이 바로 나왔고요. 엑사일은 이런 챔피언 남으면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브록사가 여기서 킨드레드 가져가고 싶을 텐데 벤이 됐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일단 스웨인. 스웨인 살아있거든요 지금. 오, 근데 스웨인보다는 정글러인 세주안이부터 락인 했습니다. 브이프 스웨인이 명품 중에 명품인데 뭐 지금 가져가면은 네, 문제 없긴 하거든요. 네.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브록사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라가스. 이러면 소아즈의 탑그라가스겠네요. 저번 경기에서 소아즈가 탑그라가스로 미드로밍 완벽하게 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랬었죠. 자, 이어지는 유니콘. 뺏어오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스웨인을 유니콘 쪽에서 말이죠. 일단은 트런들. 트런들부터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락인 했습니다. 확실히 프나틱의 조합을 보시면 이미 탱커가 둘이기 때문에 트런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로 문도 가져가면 되죠. 삽정글 둘 다 AP거든요. 정면 영상만 올리면 죽을 일이 없어요. 와, 할머니인거! 야, 딩거 살았으니까 3픽에서 가져가버리네요. 네. 프나틱이라면 몰라요. 여기서 문도 가져가고 그라가스 서포터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네,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캡스의 이렐리아. 그렇죠, 이렐리아도 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유럽 제1검으로서 또 칼 실력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아, 프나틱에는 확실히 좀 검사가 많아요. V4도 예. 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프나틱에서는 탐켄치 벤. 자, 이어지는 유니콘의 벤입니다. 카소스. 설마 그 SKT가 사용했던 그 조합을 막아보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예, 저희가 봤던 카소스 썼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공식 경기에서 확인했던 가장 최근 임팩트는 그것이었으니 그것을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나틱. 다시 한번 바텀 밴인가요? 피들스틱 같은. 어우, 자르반 밴. 탑 자르반을 저격했네요. 그것도 확실히 아직 탑에 갈 챔피언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니콘. 네, 그러면은 문도 해라라는 건데 유니콘 입장에서 문도 잡으면 땡큐 아닌가요? 프나틱이 예 뱀픽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최대한 꼬아보면 그라가스를 바텀으로 보내고 뭐 다른 탑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예, 현실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피들스틱 뺏어오네요. 쓰지 마. 붙여놓을 수 아, 없어. 아, 그래도 락인 안 했습니다. 카밀탑. 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요. 피들스틱 락이 됐습니다. 피들스틱. 피들스틱의 하이머딩거가 워낙에 조합이 강하기 때문에 네. 끊어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유니콘은 문도 안 가져갈 이유가 진짜 있나요? 이렐리아 제외하고 3AP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문도를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트런들도 본인들이 가져왔고요. 그래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푸다틱이 너무 문도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라는 의문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모르가나부터 고르면서 마지막까지 돌렸는데요.
달리오? 이런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묘해지거든요? 럼블? 문도 쓰지 않겠다. 자, 가져갑니까? 문도. 역시 문도. 락이 됐습니다. 예. 조합상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설마. 어, 이렐리아 바텀. 불가능하지 예. 않겠네요. 나온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탑을 가져가고 바텀에 피들스틱 그라가스 하면 생각보다 포탑 잘 철거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바텀 갱플랭크도 가능하긴 하고요. 예, 결국 락이 됐습니다. 어디를 갈지는 마지막 체인지까지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프나틱은. 와, 프나틱 조합은 정말 현 메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예. 미드 갱플랭크에 지금 예, 이거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바텀 이렐리아인가요? 바텀 이렐리아 같죠. 예, 그래 보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V4가 탑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어, 그 진짜 모르겠네요. 소아즈도 자신 있거든요, 라인도. 예, 그럼요. 솔직히 상대가 문도기 때문에 라인은 자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캡스가 미드 가고 아, V4가 갱플랭크 마지막에 가져가네요. 아, 그렇네요. 20초 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예. 마지막에 체인지를 하면서 조합을 확정 짓습니다. 원거리 딜러 갱플랭크면 정말 예. 보기 드물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요즘 메타에서도. 어, 뭐 그렇긴 하죠. 자, 헤드코치 악수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우, 역시 프나틱과 유니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나틱 팬 많아요. 네, 유니콘도 많기 때문에 팬덤들이 열띤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합을 한번 확인하죠. 먼저 유니콘입니다. 문도, 트런들, 조이, 하이머딩거, 모르가나고요. 상대하는 프나틱, 그라가스, 세조아니, 이렐리아, 갱플랭크, 피들스틱입니다. 오늘 길게 이어지는 경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끈하게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전형적인 패치 이후에 메타에 나온 그 조합들이거든요. 스노볼이 빠르게 굴러가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두 팀의 경기, 이 조합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피나틱이 이기면 공동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유니콘이 이기면 공동 10위가 아니라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니콘은 저기 살아있네요.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게임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이른바 원딜 없는 네, 양팀의 대결인데 그렇죠. 네. 사거리 가장 긴 챔피언은 이제 조이 정도죠. 그렇죠. 자, 탑은 그라가스. 물론 또 평타 사거리는 다릅니다만 평타 사거리는 하이머딩거랑 조이랑 봐야 되는데 하이머딩거 좀 더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맞아본 경험이라면 하이머딩거 사거리가 생각보다 깁니다. 맞아본 경험이라고 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설득력이 엄청 올라가네요. 네, 탑에서 하이머딩거 만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마오카이 할 때 만나면 게임하기가 싫어집니다. 요즘은 뭐 그때는 옛날이긴 하지만 요즘은 마오카이 걸으면 누굴 만나도 고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오카이 안 걸은 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이제. 자, 지금 아래쪽에는 토토로 선수와 힐리생 선수의 챔피언 풀이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흡사한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는 양성 포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쉔과 라칸 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할 리가 네, 없죠. 다 똑같아요. 네. 지금 챔피언 풀이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서포터들이에요. 공격적이고 변수 만드는 거 즐겨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플레이로 더 재미를 보고 있는 쪽은 힐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팀 성적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어둠의 바람 한번 넣어줬고 역시나 조합 특성상 먼저 라인을 밀어넣고 있는 쪽은 유니콘이 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차이는 좀 극과 극을 달리는 순위가 있기는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저 수치를 예, 듀오라는 거는 보디오끼리 붙어있을 때 뭐 킬 관여율 이런 거 같은데 네. 토토로가 로밍을 많이 가다 보니까 낮은 거 같네요. 자, 리폴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바위계 쪽으로 왔어요. 토토로가 옆쪽을 세이브해주고 있고 아직 브록사도 바쁜 동선이긴 합니다만 바위계 싸움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V4 슬슬 마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글러끼리 지금 만났죠. 조이가 먼저 합류 중. 이렇게 되면 블루버프 먹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레벨 차이나요? 레벨 차이나요? 네. 브룩사? 브룩사? 와, 전멸 썼고요. 유니콘 초반 운영 좋은데요? 예. 무난하게 이득을 챙겨가는 중입니다. 네, 블루 못 먹고 바에게 못 먹고.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어? 이거 캡스가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급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호되게 맞고 있어요. 네. 물리고 전멸 쓴 곳에 기둥 깔리면. 예. 각 잘 봐야죠. 점화 걸렸고 기둥. 와, 와, 아슬아슬하게 결국에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나티 타격이 좀 있습니다. 예. 미드도 전멸 빠졌고 정글은 지금 세주안인데 블루도 못 챙기고 2레벨이에요. 바위계도 못 챙겼고요. 예. 꽤나 말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얘기해 주신 대로 세주안이 블루 없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자, 프라틱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우. 야, 수류탄 맞으면 그 순간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굉장히 아프죠. 아, 이제 피들스틱 너무 많이 당해봤다. 아, 네. 머리 벌려가지고 까마귀가 더 이상 튕기지 않습니다. 네. 저거 잘못했다가는 솔로 랭크 할 때 욕. 어, 대박, 지각. 와. 와, 순식간에 들어가서 네. 피를 만들었어요. 타이머인 거? 우리가 많이 써봐서 알아. 가져주는 거죠. 그렇네요. 피나틱의 보드는 순간 킬각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예, 예술이었습니다. 저거 이 정도면 진짜 예술이에요. 정말 네온도 깜짝 놀랐죠? 예, 어머나 세상에 아들이 바로 쓰러졌습니다. 와, 콜 킬각을 보네요. 어, 연계 잘 되는데, 연계 잘 되는데 아프죠? 예. 하지만 그래도 전사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자,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어, 화약통 한 발.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압박은 안 되죠. 예. 부시한 쪽에 와드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빠졌고요, 피들스틱. 자, 캡스. 뭐 스펠상으로는 불리합니다만 CS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봇 다시 보죠. 거리 닿자마자 빠르게 전멸 사용하면서 정말 벼락 같았네요. 예, 순간적인 불집중 엄청났어요. 자, 네오는 옆쪽으로 빠져서 조금씩 정글 쪽에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바텀에서 하이버딩거를 가져가면 저런 이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라인 주도권 잡고 정글 쪽 시야를 계속 확인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젠 또 애매하긴 해요. 피들스틱의 갱플랭크라서 포탑 제거 잘할 거거든요. 애매합니다. 상황을 잘 봐야 되겠군요. 자, 아래쪽에는 네온 선수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성장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중일 수밖에 없긴 하죠. 실제로 이제 실전이 가장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지난주부터 실전에 투입됐었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사목스 선수의 한강 바텀갱, 바텀갱 트런들 강 나오거든요. 트런들! 자, 전멸 기둥을 예. 세웠습니다. 홀드 잘 들어갔어요. 근데 V4? V4 역으로 어? 역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예, 와, V4! 그리고 미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엑사일! 엑사일! 자, 따라 들어가서 와, 캐스! 내가 바로 유럽 제일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아니, 바텀 갱과 유니콘이 바텀에서 이득 못 보고 예. 미드에서는 이렐리아가 솔로 킬을 만들어 버리면서 와. 와, 대단합니다. 예, 이러니까 프라틱 프라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그렇죠. 정글 바텀에 있으니까 브록사 적정글 들어가서 버프 가져가고요. 그렇죠. 정글이 라이너들을 풀어주는 것도 많지만 라이너들이 정글을 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하이머딩거가 빠진 사이에 라인 쭉쭉 밀어넣고 있는 프라틱이고요. 자, 엑사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맞았죠. 예. 심지어 지금 엑사일의 아이템 트리가 꼬였거든요. 당장 어떻게 다른 아이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템창이 꽉 찼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합니다. 캡스가 이제 광해검 나왔잖아요. 스턴 맞으면 죽어요. 예. 지금처럼 오, 맞으면 지금? 오, 아니, 이렇게? 근데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지금 아, 안 되나요? 아닌 것 같네요. 아니네요. 현수완의 설 그
이상의 킬각을 네. 만들어 내는 캠스입니다. 아 저는 지금 당장 선봉진격검이 없길래 살 줄 알았는데 네. 안 되네요. 그렇네요. 큰일 났는데요? 이러면 다음에 선봉진격검 돌아오면 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네. 정말 큰일 났어요. 미드는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든 콜드 불러서 봐줘야 돼요. 근데 그만큼 정글러의 동선이 제한이 되면 다른 라인에서 하나 뒤집을 힐생? 수 있다는 건데요. 힐생? 자 옆에 지금 전멸 없거든요. 기동. 전멸 없거든요. 자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죠. 이건 안 되죠. 네 잡혔습니다. 야, 뭐 옆으로 무빙을 하는 순간 뭐 살 수 없는 그림이었죠. 어우 바위계를 챙기면서 축하해주고 있는 관중들. 근데 이델리아 데미지 어마어마하네요. 스턴 하나만 맞췄는데 예. 어? 굉장히 위험하죠? 어? 정화 없거든요? 자 그냥 슬쩍. 아 이거는 안 돼요. 와. 아 완벽합니다. 네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또 잡히는 엑사일의 조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엑사일 선수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만큼 캡스는 강력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렐리아 어떻게 막죠? 당분간 어 잠깐만요! 오, 아니 여길 들어가요! 여길 들어가요! 네, 캡스! 우와! 잡고 전멸로 빠집니다! 이거 이렐리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정말 난리 났습니다. 이야 진짜 난리 났어요. 네 예, 이렐리아 그냥 고수가 아니라 초절정 고수였네요. 다시 보죠 미드. 우선은 완벽한 갱킹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투자 없이 잡아낼 수 있었고 이후엔 1대1 상황이지만 원래 2레벨 차이 나면 풀피 킬각이 나오거든요. 그 2레벨 차이에서 스턴 맞추고 들어가서 선봉진격 다시 맞추고 또 칼날세도 들어가고 칼날세도 3번 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와. 이게 일종의 암기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네. 암살자형 챔피언들은 2레벨 차이 나면 원콤 가능하긴 해요. 상대가 방템을 두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은 얘기해 주신 대로 딱 그 각이 나왔기 때문에 바텀 자 소아츠도 일단 뒤에 와요. 소아츠도 뒤에 오긴 네. 와요. 근데 V4 이미 잡혔고 일단 파일릿은 잡히고 V4는 전멸로 빠졌다. 이러면 캡스 도착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유럽 제일 검이 오고 있어요. 캡스가 와요. 자 내가 나타났다. 너무 멀어서 어떻게 보면 프나틱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좀 선방하는 느낌이에요. 예, 이 정도면 유니콘도 일단 만족할 수 있죠. 예. 스크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이었네요. 자, 관중들은 유니콘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네. 불리한 팀이 역전하는 경기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딱히 어디 팬이 아니면 항상 불리한 팀 보고 나오거든요. 엑사일? 오? 예! 아니 이거는 아, 와 다시 한번 엑사일을 끊어냅니다. 예. 그 와중에 속박 잘 들어가긴 했어요. 캡스? 아 오. 버티고요. 아닌가요? 그룹사는 마무리? 네 그룹 캡스 아직 불타고 있습니다. 불 끊겼고 빠져나가네요. 와 그 와중에 잘 받아쳤네요. 하지만 엑사일은 이제 만신창이거든요? 예 이미 넉마가 되어 있습니다. 3위일체 나오는 그 순간 난리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돈은 안되겠죠. 예. 자 팬들간의 치어풀 경쟁에선 유니콘이 승리했네요. 마지막 내야죠 유니콘도. 예. 자 미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시야를 절묘하게 이용한 갱킹이었습니다. 엑사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옆에 토토로도 있고 콜드도 있었는데 옆에서 예.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혼의 족쇄까지 터지면서 한 명은 잡아낼 수 있었고요. 아 콜드 그 와중에 전령 챙기면서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미드가 말린다고 해서 같이 다른 팀들까지 말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야, 하이머딩거를 보유하고 있는 건 유니콘이지만 바텀 포탑 체력이 더 많이 깎여 있는 쪽은 유니콘이네요. 비들 자, 각제 쪽! 이거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더구나 토토로 선수가 치르게 방패도 사용해주면서 버텨줬고요. 지금 엑사일이 어떻게 견제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예.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실수하면 죽거든요. 예. 와, 소아즈 설마 어? 가려다 말았네요. 네, 다시 돌아가네요. 캡스가 3위일체 나오니까 나 그냥 귀환할래 코란 거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3위일치 나오는 정도면 그 말 할 만합니다.
비포 좀 아프죠? 아 3위일체 아 나왔네요. 네. 네. 네 오므레스 잠깐 기다려서 3위일체 구매하고 라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3분 3위일체 정말 정말 잘 컸죠. 예. 보통 이렇게 라이너가 말리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나요? 그 라인을 버리면 됩니다. 아 버린다? 네. 이른바 정글러 10계명 망한 라인 가지 않는다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 정도 망하면 솔로 랭크에서는 버리는 게 나아요. 오. 자 그리고 지금 전령을 먹은 것을 활용을 해서 바텀 쪽에 좀 힘을 주고 있죠. 네 뭐 전령이 헤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원래 정석적인 방식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석적인 방식은 다이브만 막아주면서 알아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득을 봐서 다른 라이너들까지 데려와서 푸는 겁니다.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군요. 네, 2대1로는 2대2나 2대1은 너무 위험해요. 2대1 지면 경기 끝나는 거고 2대2 저도 경기 거진 끝납니다. 그러니까 3대2로 혹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라인을 풀어줘야겠죠. 그곳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라인을 풀어야 된다는 거. 다른 곳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콜드 바텀 북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V4. 자, 전멸 없거든요. 전멸 없거든요. 네 스턴 들어갔는데 V4 마무리가 스킬 와 근데 이거 네온 네온 어, 여, 네온 우와 네. 잠깐만요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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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바람에 이어서 네, 나무 마무리 딜 야 마무리. 절체절명이죠. 다 위험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푸나틱의 나머지 챔피언들이 어느새 도착했네요. 와 푸나틱 야 2대2 정말 잘하네요. 예. 2대3이었는데 V4가 어그로끄는 동안에 침착하게 힐리쌩이 그대로 궁극기 사용하면서 뒤집어버렸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일단 유니콘 관중분이 더욱더 크게 외쳐주곤 있습니다만 이득을 본건 푸나틱입니다. 하이머딩거를 사용하는 조합인데 바텀타워가 먼저 밀렸습니다. 예. CS 차이도 지금 30개 가까이 나고 있어요. 와. 하이머딩거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미드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2레벨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탑도 이번에 밀리겠네요. 아 골드 2000골드 이상 차이나요 미드. 와. 그리고 글골은 거진 5000골드 차이고요. 15분대인데 말입니다.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유니콘과 푸나틱의 대결. 바텀 다시 보겠습니다. 힐리쌩이 판단이 정말 과감하고 깔끔하네요. 여기서 V4가 스킬 사용할 거 제대로 사용하면서 시간 끌고 그동안의 힐리쌩이 바로 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들어가서 네온에게 데미지 가면서 어그로 끌고 V4는 안전지대로 도망가고 네. 스킬 정말 완벽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잡아내면서 이어지는 푸나틱 적 챔피언 3명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자, 캡스 6킬 0데스 0어시스트 솔로 랭크에서도 저런 이렐리아 나오면은 이른바 써렌각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면 이미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건 솔로 랭크 얘기고 대회 경기니까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렐리아만 잘 큰 거예요. 물론 갱플랭크도 잘 컸습니다만 예. 이 둘만 어떻게 조심하면 유니콘 역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드럭 위에서 탑부터 푸는 거죠. 자, 스토하즈 쉽게 쓰러지진 않아요. 화이트 나이츠 네 전멸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탑부터 풀어서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른 라인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유니콘은 근데 바텀 2차 어? 크나틱이 이런 운영 진짜 잘하거든요 원래.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미드 잠시만요, 2차 캡스가 캡스! 어? 오우 미니언에게 계속해서 칼날 쇄도로 막타를 치면서 스택 쌓고 있었거든요. 어? 아니 타워 맞으면서 그냥 치나? 아니 이거 왜? 우와 아우. 아니 뭐 어떻게 살아나나요? 버틸 수가 없는데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사이 캡스 미쳤어요. 네 그냥 내 눈앞에도 계속 존재할 거야? 안 빠져? 목숨으로 그 값을 받아버려요. 네. 아 그리고 탑 1차 밀고 탑 하나 죽였는데 네. 바텀 억제기 타고 날아가기 직전이고 미드 2차 타고 체력 볼 수 있나요? 저 아마 곧 있으면 밀릴 것 같은데요. 와 캡스 와 야 어마어마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계속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레벨 차이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지금 이렐리아 귀환해서 오면은 조이는 1대1로 무슨 수를 써도 못 막아요. 그냥 다이브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렐리아에게 무조건 두 명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서 봤을 때 4대 3이 되는 거예요. 와, 전멸 빠졌습니다. 토토. 와, 우빙 보세요. 예, 살아있는 갱클레. 와, 그 와중에 초시계 쓰면서 네. 절대 죽지 않겠다. 와, 전멸까지 쓰면서 스킬샷을 모두 회피해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유니콘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페나틱이 예. 개인기로 경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캡슨은 이런 말 하겠네요. 나한테 이렐리아를 준 게 잘못한 거야. 7킬 0데스 0어시스트에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이렐리아 캡슨. 아니 지금 18분이거든요. 예. 이렐리아가 이 코어에 신발까지 2티어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당장은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 딜교환은 문도가 유리합니다만 그라가스 마무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트런드이 대신 와줬죠. 일단 바텀 그리고 그 사이에 캡슨은 탑쪽 포탑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유니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명씩 투자해서 1차 타워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문제는 이렐리아예요. 그렇죠. 이렐리아 저기서 안 멈출 거예요. 라인 웨이브 밀면서 2차 포탑까지 진격할 겁니다. 그 사이 페나티 나머지 챔피언들을 정글 시야 잡으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절대 안 빼죠. 미드 V4 전멸 없는 V4 스턴. 자 V4 버티고 와 무빙이 예 뒤에 오는데 왼쪽으로 나가죠. 예 왼쪽에 누가 있나요? 캡스가 있죠. 물론 아직은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있습니다. 위로 가면 만나죠. 만나죠. 자 화이트사이트 V4 위기. 자 내게로 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V4 이거는 힘들겠네요. 네 잡혔습니다. 그냥 그대로 4대5 싸워보자. 푸나틱 우리에겐 캡스가 있다. 소아제 뒤에서 잠깐 졸고 있었고요. 자 계속 각을 보나요? 싸워보나요? 네, 결국 빠진 선택하는 푸나틱입니다. 킬스코어 6대10 타워스코어 2대6 골드 차이는 무려 7000골드. 잠깐 귀환을 하는 사이에 미드 포탑 압박은 들어갑니다만 그 와중 유니콘이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밀어낼 수 있겠네요. 오 설마? 오, 아닌가요? 설마? 우와 버티고 역으로! 캡스! 우와 리온. 잠깐만요! 자 그나마 스타트 네. 천만다행이에요. 캡스 자 힐리 캡스는 버티고. 버티고 왔고 힐리 생 마무리. 싸움 더 봐야 돼요. 하지만 오 캡스 체력이 너무 캡스. 없죠? 와 저항의 춤으로 또 버티나요? 와 그리고 와. 결국 두 명 다 잡았습니다. 두 명 더 잡았습니다. 어떡하죠 정말로? 바로 옆에 바론도 있어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가지야 하는 거죠. 바론 가는 거죠. 이렐리아 9킬 0데스 0어시에요. 거의 2분당 1킬이거든요 지금. 예. 네온과 토토로 그 둘만으로 할 수 있나요? 정글러가 없는데요. V4가 따라가서 토토로 살아가긴 어려워 보이죠. 잡혔습니다. 그러면 네온도 도망가야죠. 네온 잠깐만요. 어? 네온 캡스가요. 자 너 이리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리 네온, 되나요? 네온 거리 되나요? 네온 아 이거는 전멸로 몇 전멸 1객만 했습니다. 2분당 1킬에 가깝습니다. 네. 캡스 지금 10킬이고 캡스 킬이 유니콘 팀 전체 킬보다 많아요. 무시무시하네요. 게임 시간 21분인데 이렐리아를 캡스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저 정도면은 예.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팔을 활짝 벌리면서 다 들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미드 쪽부터 그냥 미니언의 칼날새도 타고 들어가서 예. 스택 쌓아놓고 그대로 앞으로 선봉진격권 맞춰서 마무리하는 장면. 여기서는 이제 캡스가 최대한 앞에 들어가서 딜하고 선봉진 아 그 저항의 춤으로 버팁니다. 저항의 춤으로 여기서 아슬아슬한 체력인데 버티죠. 네. 그 뒤에 마무리. 와 진짜 털을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 이렐리아 3코어예요. 분당으로 치면 7분의 1코어씩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비싼 아이템들만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꿈에 나올까? 조이는 지금 1코어예요. 아니 분명히 스킬을 맞췄는데 간지러워요 캡스는. 맞았는데 간지러워요. 캡스. 와, 그냥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캡스 어떻게 못하죠. 네. 못하죠. 토토로 그대로 마무리 되겠네요. 네, 마무리 됐고. 캡스는 맞을 거 다 맞고 안 죽어요. 네. 소통
당겨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 나머지 팀원들이 네. 모두 쓰러졌습니다.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예. 화이트 나이트 체력은 땅땅합니다만 그 사이 적 챔피언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 바론 버프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탑쪽 억제기도 밀었고 추가되는 미니언과 함께 쌍둥이 포탑까지 타격하고 있는 브라텍. 와, 캡스 턴 걸렸고 다 들어가네요. 예. 야, 무슨 유니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캡스가 지금. 그 정도예요. 예. 오. 아, 그 와중에 날카로운 반격 엑서일.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플레이를 해줘야죠. 오, 다시 한번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 화신 나이츠 끝까지 추격해서 한번. 네, 하지만 역부족이죠. 바론 버프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귀환은 더 빠릅니다. 캡스 어떡하죠? 아이템이 네, 대화가 됩니다. 여기서 캡스가 얼마나 잘 컸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예. 그냥 막 들어가요. 포탑 밀고 그대로 네온한테 접근하고 분명히 순간적 4대1이거든요 네. 근데 버텨요. 네. 버티고 걸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화이트 나이츠를 오히려 마무리하려고 때리고 아래로 가서 콜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칼 몇 번 휘두르니까 쓰러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나이츠가 풀피인 체력으로 최대한 저항해 봅니다만 그냥 살아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갱플랭크도 너무 잘 컸는데요. 네. 3.5코어예요 똑같이. 캡스만 의식할 게 아니라 갱플도 문제네요.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네. 적팀 조합에 원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두 명의 탑이 내가 진정한 탑이라며 외치고 있거든요. 야, 추가 드래곤까지 챙겼고 바텀 쪽 미니언 웨이브는 갱플랭크와 그라가스가 밀어넣고 있습니다. 와, 유니콘 도시 속에 숨어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아, 너무 셉니다. 예. 야, 그냥 저 칼 하나 띄워놓으면 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유니콘은 스턴 걸리는 순간 그냥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이 쓰러지면은 도미노처럼 팀원들 다 쓰러지면서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화약통 계속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 힐리쌩 뒤에 숨어있죠. 힐리쌩 좀만 더 와라, 좀만 더 와라. 힐리쌩 아, 위치 확인. 네, 와드로 봤습니다. 그 캡스도 조심해야 돼요. 예. 캡스는 지금 이니시를 걸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말이죠. 자, 타워 체력 계속해서 깎이고 있습니다. 유니콘. 이번에 다이브 할 것 같은데요 브나틱. 일단 웨이브 제거됐네요. 어, 여기서 V4? V4! 우와! 잘 잡았어요! 예! 정말 잘 싸웠죠? 근데 예. 피들 들어가요 캡스! 자, 제디님! 캡스! 하고 들고 우와! 우와! 조이 삭제! 아니! 야, 네온 삭제! 아니, 이게 뭔가요 대체? 예! 그나마 문도가 피들까지 잡아냈습니다만 캡스 백도하죠! 예! 아, 마지막까지 너는... 프네틱 다운! 그렇죠,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넥서스 민다! 예! 그대로 토토로까지! 와! 마지막 화이트 나이트,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 봅니다만 캡스는 약 올리듯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15킬, 와. 와, 에이스 넥서스 파괴 직전. 때리면 부러지는 넥서스예요. 마무리됩니다. GG. 방금 기록 나왔습니다. 이번 EULCS 서머 스플릿 예. 개인 킬 최다 킬 기록했습니다. 와, 15킬이면 그럴 만하죠. 그럼요. 캡스 15킬 대체 어디서 봅니까? 아, 그러니까요. 팀 전체 킬이 15킬로 끝나는 게임도 있는데 혼자서 15킬이라뇨. 와, 뭐 어디서 수련을 하면 저렇게 강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기원을 3개 이상 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나틱. 예. 네. 그냥 뭐 유니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게임이 끝났는데 약간 멍합니다. 예, 오늘 예. 명장면 많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캡스의 진짜 초하드 캐리, 하이퍼 캐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비지차지의 만루무런까지 오늘 명장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유니콘과 프나틱의 대결에서는 프나틱의 특히나 캡스가 압도적인 킬수를 보여주면서 1승을 추가하게 됐고요. 저는요 이렐리아가 대회에 나온 이래 예. 이렇게 흥한 경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과거 이렐리아를 포함해도 네. 이렇게 흥했던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이상의 이렐리아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EULCS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GT 스포츠와 바이탈리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